경찰이 오늘 충주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충주 라이트월드 철거 관련 계약에서 한 업체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이 압수물을 상자에 담아 충주시청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경찰이 충주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5월 라이트월드 업체 측과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고 6월 말부터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의 계약으로 철거 업체를 선정했고 계약을 따낸 충주 지역 내 A 업체는 곧바로 라이트월드를 둘러싼 펜스부터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A 업체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 업체 한 곳이 자신의 법인과 다른 법인 명의로 10건 정도의 계약을 따낸 뒤 모든 철거를 담당했고 비용 2억 원가량을 챙겼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수의 계약은 총 비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를 피하고자 일부러 여러 건으로 쪼개고 작업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충주 지역 내 12개 폐기물 업체는 이와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대부분의 업체가 수의 계약의 특성상 이런 철거 계약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 계약으로 진행한 점과 함께 계약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은 A 업체가 다른 곳에서 나온 폐기물을 라이트월드에 갖다 놓았던 정황도 포착해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수의 계약으로 진행한 것은 철거 작업이 겹치지 않도록 단계별로 나눠 10건 내외의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는 등 결백하단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